아멘. 피에는 생명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또 이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에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이 내려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각 가정마다 들어가면서 심판을 행해요. 왕의 큰아들, 신하들의 큰아들, 일반 백성의 큰아들, 종들의 큰아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심판의 천사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집이 있어요. 피가 묻어있는 집.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막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그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활용하셔야 돼요.